그냥 재물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네가 운이 있대. 막말로 그래. 네가 대운이 들어왔구나. 몇 만일게. 37부터 네 41, 2까지 네 대운이 들어왔어. 그러니까 너잘될 거니 걱정하지 마라. 그게 무슨 정답이야?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내가 대운 들어왔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. 그게 무슨 정답이야?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. 아무리 내가 대운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야. 근데 그거를 까놓고 재물운이 내가 언제쯤 있을까요? 나 그런 사람이 있어. 나는 언제쯤 잘 풀려요? 언제쯤 잘? 그 사람이 운기가 지금까지 잘 풀린 적이 없었다라고 쳐. 그 사람 입장에서는. 근데 아예 없었던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, 나는.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만약에 60평생을 살았다 치자. 60평생 중에 그한 번에 나한테는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?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한테 운인 건데. 그죠. 근데 그걸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, 난 노력 많이 했어. 난 노력 많이 했는데 풀리는 게 없어. 돈이 없어.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특이하죠. 근데 그거는 본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기도 당연치사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어. 근데 그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시기점이 있긴 있어. 근데 그 운기가 열릴 때가 있단 말이지. 그 운기를 받았을 때 내가 그때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. 그리고 노력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간에 뭐이 사람을 만나면 더 좋고 이 사람하고 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, 나 혼자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여러 사람을 통틀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경우 아니면 팔지 않고 내가 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그거는 본인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이지. 본인 그거를 얘기를 제시를 해주는 게내 임무하니까. 선생님 임무죠. 그죠. 와. 선생님도 어쨌든 간에 금전운으로 뭐 기방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? 저요? 네. 저 부적이요. 그냥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도 빨리 확 땡겨갖고 써줘. 그리고 이 사람이 재물운은 너무 없는 사람이야. 없는 사람이면 그나마 생길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. 동서남북으로 막혀있는 운을 그렇지, 열어드리는 조금 거죠. 열어주는 거지. 근데 그러니까 숨구멍을 열어주는 거야. 이 사람이 4대문이 얼굴에 머리에 꽉 막혀있어. 이만큼 막혀있는데 그거를 숨을 쉬게끔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. 숨구멍을 이만큼 열어주는 거야. 그것도 뭐 비방을 치는 경우도 있고 운기 살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부적으로도 운기를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, 그거는 그때 맞다. 사람마다 달라. 이 사람은 부적으로 먹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, 아니면 이 사람은 살을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,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칠성에다가 많이 많이 빌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. 그거는 방향이 다 다른 거지. 그게 어떻게 또 정답이 돼? 그리고 그런 거안 하고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. 방향 제시 이런 쪽으로 해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본인이 잘 따라와 준다면 그 부분 당연히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. 숨구멍이 열리게끔 만들어주지 않을까. 내가 돈이 없어. 이거 할 수가 없어. 근데 이 사람 내가 딱 봐도 이 사람은 돈이 없어 보여. 이건 빼다 죽어도 이거는 못해. 어쨌거나 살을 푸든 부적을 쓰든 비방을 치든 뭘 하든 간에 빌려고 하더라도 이런 데 올라 그러면 그냥 공짜는 없어. 까놓고 대놓고 얘기할게. 공짜가 어딨어. 나도 내 맞아요. 임무고 내 일인데. 그렇잖아?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돈이 진짜 진짜 없어. 내가 봐도 돈이 없어 이 사람은. 그럼 어떻게? 야, 네가 어떻게든 가서 빌어라 얘기를 해. 어디 어떻게 빌어야 되는 방법을 일러줘. 사람을 잘못 만나도 그런 경우도 있어.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이 사람하고 잠자리를 했어. 근데 그 사람의 애군을 내가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. 그럼 그러니까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, 아까 그래도 물건도 잘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맞아. 물건으로도 막힐 수도 있고, 내가 어디를 갔다 왔어. 내가 어디 정말로 뭐 바다를 갔다 오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상갓집에 한번 잘못 가서 상문 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상문 타면 더 막히고 집안에 우환이 끼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.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, 너 상갓집 가지 마. 지금 시기점이 어느 무슨 일 있어도 내 부모 돌아가신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한 상갓집 가지 마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.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는 거고, 물건도 나랑 맞는 물건이 있는 거야. 껌고 내가 이 방울을 하나 사더라도 이 방울이 나랑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거지. 내가 물건이 잘못 들어와 버리면 나도 막힐 때가 있거든.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없는 거야. 넌 이걸 갖고 있지 마라. 넌 이렇게 하지 마라. 그거 다 똑같은가? 사람이 그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. 이게 어디 있어? 이 사람한테 이게 정답일 수가 있어. 하지만 이 사람한테 이게 정답일 수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게 맞다, 틀리다? 나는 뭐 선생님들이 뭐 올해 운세 통괄적인 부분은 있어. 하지만 그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거 아니야.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 수도 있고
어떤 사람은 안 힘들고 잘 풀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. 근데 그거는 그 개개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.